1번 전체집합 U의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 중 A 빼기 B의 여집합 교, B 여집합 빼기 C 가로 여집합과 같은 거. 야, 깜깜하다. 일단 문제 한번 보자. 이게 그러면 이거 이제 연산을 해서 간단히 하라는 얘기거든. 간단히. 간단히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그럼 이제 학생들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결합법칙을 먼저 봐야 돼. 결합법칙이래. 분배법칙. 근데 여기 가로 쳐놓고 여기 C가 들어가 있으면 결합법칙을 할 수가 없어. 결합법칙. 아, 그럼 결합법칙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야, 드무르간의 법칙인가? 드무르간의 법칙. 드무르간의 법칙. 드무르간의 법칙일 수도 있고, 이거 지금 아직 모른다.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 C를 집어넣어가지고 드무르간의 법칙을 해서, 드무르간의 법칙을 해서 결합법칙을 뽑아내나?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차집합 있지. 야, 이거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이것도 봐야 돼. 뭐냐면은, 여집합이 나오면 혹시 교집합이 있는지 봐야 돼. 교집합. 그래서, 아, 이거부터 빼는 건가? 그치, 뺄 수도 있지. 아, 그 해야 될게참 여러 가지인데. 일단, 야, 이것도 집어넣어 보자. 나 자신 없어. 이건 일단 집어넣어 보자. 이거 뭐가 될지 모르겠어. 그럼 A 빼기 B의 여집합. 집어넣어 봐. 이거 나도 몰라. 집어넣어. 그러면은 B의 여집합, 여집합이니까 B가 되네? 아, 바로 집어 못 집어넣는, 아, 이것도 못 집어넣네. 여기 빼기잖아, 빼기. 아, 못 집어넣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교집합, 여집합으로 고쳐야겠다. 아, 그것부터 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차집합을 변형시켜야 되네. 그것부터 해야 되네. 야, 변형시키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쓸게. 똑같이 A 빼기 B 여집합 교 B 여집합 빼기 C 여집합. 그러면 이거 이제 요 차집합을 변형시키는 거야. 차집합을 변형시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B가 교집합 되고 뒤 거는 또 C가 붙지. 여집합이. 그러면은 B C에 C니까 그냥 B가 되네. 교집합. 요거는 이거 그대로 쓰고 B여집합 쓰고 빼기가 교집합 되고 C에 여집합 붙고 뒤에 C가 붙네. 그 다음에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해야겠다. 왜 드모르간의 법칙 하려면은 혹시 그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하면은 그게 나올까봐. 그 분배법칙. 분배법칙이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C를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앞에 거는 이제 그대로 쓰고 A 교 B 그대로 쓰고 교집합 집어넣으면은 여기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되고, 연산이 바뀌지. 합집합으로 돼. 보니까, 오! 아, 아쉽네. 이거 지금, 이거 결합법칙, 아니, 분배법칙 안 돼. 왜냐? 여기는 교집합 B야. 여기는 B 합집합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분배법칙이 안 돼. 분배법칙이 안 된다. 여기서는 분배법칙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야, 근데, 여기에서는 연산이 더안 되네. 여기서 더 연산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서는 분배법칙도 안 되고, 드모란의 법칙 안 되고, 차집합도 끝났고, 결합법칙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어떡하냐, 여기서. 야, 그럼 여기서, 저기, 연산이 더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걸로 해야겠다. 그거, 저기, 벤다이그램을 해가지고, 찾아야 될것 같은데, 벤다그램으로. 벤다그램 해가지고 요 5개 중에 뭐가 나오는지 그 문제인가 본데? 그 벤다그램 들어가자, 벤다그램. 그럼 A집합이 있고, 벤다그램으로 들어가자. 아, B집합이 있고, C집합이 있다. C집합. 여기에서 A교B. A교B는 어디냐? 여기네, 여기. A교B. 그 다음에, B합C. B합C? B랑 C의 합집합. 그럼 B랑 C의 합집합은 여기네? 아, 야, 벤다그램 그리니까 나오네. 눈으로 보이지? B합C. 그럼 요거 두개 교집합은? 교집합은 공통된, 여기네, 여기. 여기지? 그렇지. 아, 그래서 뭐가 돼? 그럼 A 교 B가 되네? A 교 B. 답 1번이다, 1번. 그러니까 이거는 요 상태에서
더 연산이 간단히 안 돼. 그럼 그다음부터는 벤 다이그램이야, 벤 다이그램. 벤 다이그램으로 저기 그리면은 나온다. 그럼 A 교 B가 나온다, A 교 B. 문제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 2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가 뭐 A 교 B 합 A 교 B 여집합 교 A 여집합 합 B 여집합 교 A 합 B 여집합 이 A라고. 이거를 다 하면은 A래. 그랬을 때에 뭐냐 이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요거를 간단히 해. 간단히 해서 뭐가 나오는지. 그게 A면은 도대체 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보니까 이게 A, B의 관계네. 답 보니까 A, B. 그렇지. 요 A, B의 관계가 뭐냐 이거야. 도대체 A, B의 관계냐. 그래서 이거 그 여기 좌변을 전부 다 계산을 해 봐. 뭐가 나오는지. 그럼 그게 A면은 이제 뭐 B가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왼쪽에 있는 거를 다 간단히.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 거 따로 오른쪽 거 따로 하자. 일단 가로 가로 있으니까 대괄호. 대괄호.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볼때 그것부터 봐. 교환 저기 결합법칙이 되는지 결합법칙. 결합법칙부터 먼저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결합법칙부터. 결합법칙이 핵심이거든. 그러면 A 교 B 합 A 교 B 여집합. 그러면 이딱 보고 야 이거 차집합인데 이렇게 고치지 말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고쳐서 푸는 문제는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고쳐서 푸는 게 많이 나오지 이걸 이렇게 고쳐서 푸는 거는 좀 이렇게 이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일단 결합법칙이 먼저면은 결합법칙을 먼저 하는 거지 A 교가 있잖아 그래서 앞에 거를 결합법칙을 뺄 수가 있어 그래서 A 교로 빼고 남는 거는 B 합 B 여집합 요게 왼쪽에 왼쪽 거지 왼쪽 거 오른쪽 거는 오른쪽 거도 혹시 봐봐 이게 저기 나오는지 결합법칙이 나오네 이거는 비여집합 합이 나오네 비여집합의 합 그래서 이거는 비여집합의 합으로 빼는 거야 그 남는 거는 A 여집합 교 A가 되는 거지 됐지 요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요두 개를 이제 교집합 때리면 되지 교집합 두 개를 교집합 때리면 돼. 그래서 요걸 이제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따로따로. 그럼 앞에 거 보지 왼쪽 거 보지 왼쪽 거. 야, 요거 뭐냐 요거. B하고 B 여집합을 더하면 뭐야? 전체지 전체. 전체잖아. 전체. 그러면 전체하고 A하고 교집합 때리면 A지. A와 전체의 교집합은 A야. 그래서 왼쪽은 A가 돼. A. 야, 오른쪽 거 보자 오른쪽 거. 오른쪽 거 보면은 아 이거는 할수 있네. A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지, 공집합. 이거는 쉽잖아. 그러면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은,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합집한 방이 나오는 거지, 이거. 그게 뭐야? 비여집합.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비여집합이 나오는, 비여집합. 그요두 개를 교집합하면은, 아, 이제 더 간단히 할수 없지. 더, 여기서 더 간단히 하기 요게 뭐라, 요게 A란 얘기야. 요게 A다. 이게 A라고. 그러면 A와 B의 관계가 나오네. 그러면 A 교, 이게 그거잖아, 그러면. 이제 간, 그러면 이제 이거지. 정리하면은 A 교 B의 여집합이 A란 얘기거든? 그럼 이게 A와 B의 무슨 관계냐? A에서 B를 뺐더니 A야. A에서 B를 뺐더니 A? A에서 B를 빼니까 이게 A 빼기 B래. 그럼 뭐야? B, 야, 그러니까 서로 서란 얘기네. 이래 되는 거지. 이래야 A에서 B를 빼면 A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소란 얘기지. A랑 B랑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지. 아, 1번이 1번. 1번. 답 1번이다. 야, 중간중간 연산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3번. 다음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빼기 B 합 B 빼기 A는 A 합 B 교 A, 교, B, 여집합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이 잘못 연결된 거. 이거 조금 까다로운데. 일단 그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은 A 빼기 B, B 빼기 A. 일단 차집합이 있으니까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줘. 그러면은
A 교 B 여집합 합 B 교 A 여집합 해놨지? 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 딱 보면은 여기서 요식을 딱 보면은 이게 저기 분배 법칙을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없지. 분배 법칙을 하려면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A 여집합 B 여집합 B 같은 게 없어. 같은 게 없어. 그럼 원래 분배 법칙이 안 돼.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닌데 요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요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요거를 하나로 보고 분배 법칙 때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합집합이잖아. 요집합. 요거 합집합을 요따 때리고 요거 합집합을 요따 때리는 거야. 그게 밑에 식이야. 이거 어렵지? 어려워? 까다로운데 이런 거 시험에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A 교 B 여집합을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이야. 이거 분배 법칙이다. 분배 법칙. 그래서 가로를 두개 만드는 거야. 가로를 두개 만들어 가지고 가로를 두개 만들어서 먼저 요 놈하고 A 교 B 여집합 B를 때려. 그러면 A 교 B 여집합 합비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교집합은 요게 내려온 거지. 이거 내려온 거지. 이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 A 교 B 여집합 합 그다음 요게 내려온 거지. A 여집합 이게 내려온 거지. 이렇게. 아, 어렵다. 그치?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 함수가 이거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거야. 집합으로 보고 분배 법칙 때리는 거야. 분배 법칙 이거 하나로 보고 그다음엔 뭐냐? 그다음에는 요놈을 이제 또 분배 법칙 B를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B를. 그래서 B를 요따가 집어넣고, 요따가 집어넣어. 분배 법칙. 그러면은 A 합 B 교. 여기는 B 여집합 합 B가 되겠지. 그다음에 교집합.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요거. 요걸 또 분배 법칙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그러면 A 합 A 여집합 교. 교는 요거지? 교. 요거 되는 거. 그다음에 B 여집합 합 A 여집합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그 A 합 B는 A 합 B 내렸고 요거 계산하면 되네. 요거 B 여집합하고 B를 합하면 전체집합. 전체집합. 그다음에 여기 A 합 A 여집합 이거 전체집합. 이거 전체집합 이것도 중요하네. 요거 중요하고. 네, 5번은 요거 어떻게 하라니? 이거 여기 들어. 아, 5번은 이거는 저기 그거네. 그거 저기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꿨네.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꾸면은 A 교 B의 여집합. 아, 그래서 5번 틀렸구나. 5번 이 연산이 바뀌지. 합집합이 교집합 바뀌지. 틀린 거 고르는 건가? 아, 답은 그래서 5번이구나. 5번. 그래서 아, 이제 끝까지 다 해야 돼. 끝까지. 그러면 이제 A 합 B 교전 그럼 전체집합하고 교집합하면 요게 나오는 거지. 요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교집합 이것도 전체집합하고 요놈 교집합하면 요게 그냥 나오는 거지. 나온다. 그 답이 그냥 나오네. 이렇게 똑같지. 요거랑 똑같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이거 지금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야. 요 부분 이렇게 되는 거 결합 법칙 때리는 거 아니 분배 법칙 때리는 요게 조금 어려웠지. 좀 어려웠다. 4번.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이걸 간단히 하면. 이런 거 시험에 나면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라고?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 핵심이야. 분배 법칙이. 그러면은 A 교 B 합. A 교 B 여집합 합. A 여집합 교 B. 근데 함수가 이렇게 가로가 세개 나왔는데 가로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건 없네. 그럼 어떡하냐? 야, 일단 앞에 것부터 하자. 앞에 거두 개. 일단 요 앞에 거두 개는 저기 분배 법칙이 나오지. A 교. 그래서 앞에 거두 개에서 분배 법칙으로 뽑아내. 그러면 A 교로 뽑아내는 거고 남는 거는 B 합, B 여집합이지. 요거네, 요거. 야, 일단 왼쪽 것부터 하자, 왼쪽 것부터. 요거 좀 이따 하고. 그럼 이거 딱 보면은, 이게 간단히 되네.
B랑 B 여지파를 합하면 뭐가 돼? 전체잖아, 전체. 전체잖아. 이거 전체라고. 전체니까 A 교 전체는 뭐가 돼? A지, A랑 전체 집합의 교 집합은 A라고. 그래서 왼쪽 건다 하면 A야. 이게 A라고 이거 다 하면 A. 아무것도 아니야, A. A야, A. 그래서 얘가 A가 되는 거고, A.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은 A 합, A 여집합, 교, B야. 자, 이렇게 되면은 뭐라, 아무튼 분배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분배 법칙 때려. 되잖아, 분배 법칙. 그러면 가로가 두개 나오겠지, 이거. 가로가. 가로 두개 나오겠지. 그래서 이건 이제 A 합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짠짠 들어가는 거지. 짠짠. 그러면은 A 합, A 여집합이 되는 거고. 여기는 A 합, P. 그 다음에 요두 개는 뭐다? 교집합. 교집합이다, 교집합. 그러면은 이제 요게 계산이 되네. 그러면 A에다가 A 여집합을 합하면은 전체 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에다가 어떤 집합을 교집합하면, 그 요거네, 요거 답이.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이잖아요. 답이 A합B네. A합B. 4번. 4번. 이거 중간중간에 이거 연산 이해 안 되는 거 언제든지 질문해야 돼. 질문. 야, 그래서 이거 왼쪽 거 이거 계산하면 뭐가, 이거 쭉 계산하면은 A가 나오는 거야, A. A. 왼쪽 거. 그래서 A랑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계산한 거야. 연산. 이렇게. 5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 교 B 합 B 빼기 A 합 A는 A가 성립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그러면 요게 뭔지 봐야겠네. 그 요게 뭔지 봐서 요게 A다. 그러면 어떤 관계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간단히 해보자. 그러면 이제 A 교 B 합 B 빼기 A. 뭐를 먼저 중요하게, 뭐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여기 이제 가로가 두 개 있는데, 아,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이 안 되네. 그러니까 요 빼기를 교집합하고 여집합으로 고쳐주는 거야. 분배 법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A 교 B 합, 이건 뭐가 돼? B가 그대로 나오고 빼기는 교집합되고 A에는 여집합이 붙는다. 합, A는 좀 이따 하자. 이거부터 보는, 이거 보니까 이제는 나오네. 분배 법칙이 B 교가 나오잖아. B 교가. 그래서 B 교를 앞으로 빼는 거지. B 교를. 그래서 B 교집합을 앞으로 빼면은 남는 게 이제 A랑 A 교집 여집합이 남는 거지. 그래서 A랑 A 여집합이 남고 가운데 들어가는 건 합. 요거다, 합. 요거지, 요거. 야, 그러면은 A랑 이게 나오네. A랑 A 여집합하고 더하면은 전체지, 전체. 전체라고. 그러면 전체에다가 B의 교집합 때는 뭐냐? B네, B. B. 그러니까 뭐야, 요게. 요게 다 하면은 B라고. 다 하면은. 다는 B다. 그럼 이제 옆에는 합 A잖아. 합 A. 그래서 결국 B 합 A를 우리가 구한 거지. B 합 A. 그게 뭐라고? B 합 A가? A래. 아, B 합 A가 A래. 그 B집합이랑 A 합집합하면 A다. 그럼 벤다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냐? 벤다이그램 그리면 A, B에다가 합하면, 아, 그러면 A가 들어가면 B가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네, 이거. 그치? A랑 B 합집합이 A는 요거지. 자, 그래서 그럼 뭐야, 이거? 그러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아, 4번인가, 4번. 그 A와 B의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4번이 된다. 6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여집합 합, B 여집합 교, A 합, B 여집합의 교집합 A가 공집합인 관계가 성립할 때두 집합 A, B 사이에 포함 관계를 구하라. A, B 사이에 포함 관계? 야, 그러면 답은 두개 중에 하나겠네? A가 B에 포함되든지, B가 A에 포함되든지. 야, 이거 만약에 서술형 나면은 이거 찍기라도 해야겠다. 두개 중에 하나인데. 그치? 두개 중에 하나네. 근데 그럼 이거 해야겠다. 이게 도대체 뭔지.
요게 이제 공주팝이 나오려면은, 근데 이거 좀 감이 안 뜨네. 감이. 예, 보자, 이거. 이거 이제 간단히 해보자, 간단히. 자, 간단히 할 때는 학생들 뭐 보러, 분배법칙. 핵심이 분배법칙이야. 그러니까 분배법칙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분배법칙을 할수 있게끔 드모로간의 법칙을 변형시키고 차지팝을 변형시키는 거야. 분배법칙을 하려고. 아, 근데 이게 분배법칙이, 아, 분배법칙 되네. 여기 B의 여지팝, B여지팝 있잖아. 그다음에 합. 아, 그럼 됐네. 그러면 이제 그 합, 저기 합 B의 여지팝으로 뽑아내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A 여지팝 교 A가 되겠지. 여기 교는 요게 들어가는 거 요거랑 교집합 A 하면은 공집합이다. 일단 요거부터 하지. 요거 이게 뭐가 되는지. 그러면은 A 여집합하고 A를 교집합 때리면 공집합이네. 공집합이지. 그럼 공집합. 그 공집합에다가 합집합을 해, 비여집합. 그 공집합에다 비여집합 떠주면 그 비여집합이잖아. 비여집합. 그러면은 지금 요거 계산한 게 요거야. 그러니까, 아, 밑에다 써야겠다. 요거 합집합 때리면 비여집합 나오거든? 비여집합. 그치? 요건 이해되지. 그래서 위에 걸다 계산하는 게 요거야, 요거. 요거라고. 그러면은 요놈에다가 A 교집합 때리면은 그럼 비여집합에다가 교 A 때리면 이게 뭐라고? 공집합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연산을 더 간단히 할 수는 없고 연산을 더 간단히 할 수가 없어. 원래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서 연산을 하는 거지. 연산을 할때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서 하진 않은데 연산이 끝났지. 연산 끝났어. 연산이 끝났다는 얘기는 분배법칙이 끝났단 얘기야. 끝났잖아. 그럼 어떡하냐?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이제는 차집합으로 고쳐도 돼. 이건 지금 교집합하고 여집합 있잖아. 이제는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A 교 B 여집합이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 A에서 B를 빼면은 공집합이다.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야?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이래야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B에, 아,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차집합. 차집합은 연산 법칙에서 차집합으로 고쳐서 하진 않아. 차집합을 저기 교집합하고 여집합으로 고쳐서 하지. 분배법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맨 마지막에 딱 나왔을 때에는 고쳐가지고 우리가 그 포함 관계를 보기 위해서 고치는 거야. 포함 관계.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 7번. 7번. 전제 집합 U가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여집합 합, B 여집합은 1, 2, 4, 5. B 빼기 A 여집합 교, A 교, A 교 B 여집합이 4가 성립할 때 집합 A를 구하라. 그럼 일단 이게 뭔지 알아야겠다, 이거. 이거.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게. 보면은, 여기 일단 차집합이 있네. 차집합. 그럼 차집합을, 고쳐주자. 그럼 B, 교, A 여집합에 여집합 붙고, 그다음 교집합. 중괄호. 중괄호. 그래, 이거 분배법칙을 하고 싶은데, 여기, 여집합이 붙었지? 그럼 이거 저기 여집합을 안에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드모로간의 법칙에서 A 교 A 여집합 합 B 여집합이 되네. 요렇게. 그왜 넣었어? 분배법칙 하려고. 분배법칙. 그 다음에 왼쪽 거 C 집어넣어. C 집어넣어. C 집어넣으면은 B 여집합이 합이 되네. A가 되고 여긴. 자, 여긴 끝났고 교그 여기 안에는 여기 안에는 분배법칙 때리자. 그러면은 A를 여기다가 A 교를 여기다 때리고 여기다 때리는 거 A 교를. 그러면은 가로가 두개 나오겠네. 가로. 자, 가로가 두개 나오겠지. A 교 A 여집합이 나오는 거고
A 교 B 여집합 나온 두개 나타나 두개더 한다. 두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나오는 게 요기 요거는 우리 계산할 수 있다 요거. 요거는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 때리니까 공집합. 공집합. 할수 있는 게 요밖에 없네. 그럼 공집합하고 요거를 더하지. 그러면 공집합하고 합. A 교 B 여집합이니까 그러면은 A 교 B 여집합만 나오네. 오른쪽은.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은 왼쪽은 이제 B 여집합 합 A가 되는 거고 교 A A 교 B 여집합이 나왔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을 때려야 되는데 아안 되네. 분배 법칙이. 안 되지. 여기 비여가 있는데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는 교집합이. 아, 그럼 분배 법칙 안 돼. 아, 분배 법칙이 안 되네. 분배 법칙이 안 되면은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되게끔 드모르간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C를 집어넣어서 드모르간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차집합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요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놓고, 요거를 분배 법칙 때려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었지. 근데 난 사실 그 비추야. 너무 복잡해. 그럼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럼 찍습니까? 여기서. 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이제 분배 법칙을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그걸로 하자.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죠. 벤 다이어그램을. 최대한 잘 그려서. 그 전자집합이 있잖아. 그럼 전자집합은 이렇게 저기 네모나게 그려야 돼. 전자집합 그리고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이제 뭐가 나오겠지. 어딘지.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것부터 보자. 이게 좀 쉬우니까 A 교 B 여집합은 A 빼기 B잖아. 이건 A 빼기 B라고. 그래서 A 교 B 여집합은 어디냐? 여기 A 빼기 B 여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놈인데, 요놈. 요놈은 A에다가, 그러니까 B 여집합에다가 A를 더한 거거든? B 여집합에다가 A를 더했다. 그러면 A에다가 B 여집합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B 여집합은 여기지. B 여집합. 그 B가 아닌데지. B 여집합은 B가 아닌 곳이야. 약간 B 바깥에. B가, 그러니까 여기에 된 거지, 여기. 얘가 B 여집합이야. B가 아닌 부분. 여기가 B 여집합이고, 여기다가 뭘 더해? A를 더하라고. A? 그 여기잖아, 여기. A. 그러면 요 노란색하고 요 초록색하고 공통된 부분. 여기네, 여기.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여기 되잖아. 그치? 아,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걸 그랬나, 아까? 봐봐, 다시. 자, 우리 뭐를 하냐? 뭐, 요거. A, 요 부분부터 보자, 요거. 요거. 이 부분. 이 부분 A 빼기 B라고. 여기, A 빼기 B. 여기라고. 여기. 근데, 요거는 B 여집합에다가 A를 합한 거야. 그럼 B 여집합은 여기잖아. B가 아닌 부분. B 여집합 여기라고. 여기야. 여기지. B가 아닌 부분. 여기다가 A를 더해. A? 아, A? 그럼 A를 더해. 여기잖아. 그럼 A 더하면은. A를 더했어. 그럼 새롭게 추가된, 그럼 A 더했어. 그치? 그럼 새롭게 추가된 게 여기가 추가됐네. 여기가. 이 부분이 추가됐네. 그거 어떻다고 교집합.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지금 보이지? 여기네, 여기. 여기네. 그럼 뭐야, 이게? A 빼기 B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풀고자 했던 거, 이거. 요놈이 뭐라고? A 빼기 B라고. A 빼기 B. 그러니까 A 빼기 B가 뭐다? 4다. 아, 그럼 뭐야, 그러면? A 빼기 B가 4인데. 그럼 구하는 게, 그랬을 때 집합 A 구하여라?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되거든. 이거 조금 빨리 나온 감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나와.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이제. 그렇고. 요거 보는 거 요거. A 교, 아니 A 여집합, 합 B 여집합 1, 2, 3, 4다. 이거 드물간의 법칙으로 하면은 좀 쉽게 간단히 나오겠지. 이거 뭐냐면은 A 교 B의 여집합이 1, 2, 4, 5란 얘기야. A 교 B. 그러니까 A 교 B가 아닌 게 1, 2, 4, 5라고. 그러니까 전제집합이 1, 2, 3, 4, 5인데. 전제집합이 1, 2, 3, 4, 5인데. 근데 요 문제 조금 앞에 나온 것 같다. 이거 뒤에 이제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 좀 놀래지 마. 요 단원에서는 요거를 물어보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집합 A를 구하라. 이건 사실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거거든. 다음 단원에서. 이거 그냥 보기만 해. 이거 어디 수능에 뭐 모의평가 이런 데서 났던 문제 같은데. 지금 그래서 A 교 B 여집합이 1, 2, 4, 5. 그러면은 A 교 B는 뭐가 되냐면은 1, 2, 4, 5가 아닌 거. 1, 2, 4, 5. 3이 되는 거야. 3. 3. 그러니까 A 교 B가 아닌 게 1, 2, 4, 5니까 A 교 B는 3이라니까 여기 3이 되는 거야. 3. 3. 여기 3이 들어가. 3. 3. 그 다음에 여기 A 빼기 B가 4라고 했잖아. A 빼기 B. 그 여기 4란 얘기지. 4. 그럼 집합 A는 3,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집합 A는 3, 4가 된다. 3, 4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그래서 심하게 하자.